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뭘 공부했죠? 창세 때 지옥도 창조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 창세 때도 하나님이 지옥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쭉 했어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지옥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창세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탄의 자녀들을 또 사탄과 그 마귀, 귀신들 이런 모든 분들을 가둬놓는 그분들의 고향 집이에요. 그것을 미리 다 창세 때에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게 아직 사탄과 그 부하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도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전인데 미리 이것을 다 창조를 해 놓으셨다는데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어요. 미스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그 이어서 이 창세 때 이 천사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 때 천사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도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성서에 보면 두 성경 부분이죠. 두 성경에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100% 말하기는 그렇지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작이 진짜가 돼요. 오케이?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지금 창세 때 천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욥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38장 4절에서 7절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4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는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이런 말 써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러면 여기 언제예요? 땅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여기 창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리고는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요런 말씀이 딱 나오네.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자기네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이분들의 그 고백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언제 새벽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러시아 성경도 내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새벽별들이. 그런데 거기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새벽별. 예, 복수로 돼 있어요. 새벽별들이.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 이런 데 봐도 또 새벽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아침의 아들들, 이게 정상이에요. 아침의 아들들. 또 morning star. 그래서 NIV나 특히 그 킹 제임스는 morning star로 돼 있어요. 아침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아침의 아들들이, 그런데 성서에서는요 새벽별이다 그러면은 단수로도 나와요. 본래는 단수로. 그래서 이 새벽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 요한계시록 2장 28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런, 내가 새벽불이다. I am the morning star. 그래서 새벽불이다. 오케이? 예.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딱 열어보세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the morning star. 단수로 돼 있어요. 새벽 별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욥기에서 말할 때 네 새벽 별들아, 모닝 스타라, 그때 그 모닝 스타즈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여기는요. 근데 이것은 지금 아침의 아들들아 그런 소리예요. 아침의 아들들아,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너 그때 땅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의 아들들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크리스천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누구를 항상 지칭하냐면은 천사들을 지칭을 해요.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같은 욥기에 욥기 1장 6절을 보시면 딱 그렇게 나와요. 욥기 1장 6절에 한번 성서 열어보세요.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또는 2장 욥기 2장 1절에도 그래요. 욥기 1장 6절과 욥기 2장 1절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가면 또 이제 창세기 6장, 우리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6장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때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아하, 이 천사들이 성육신에서 사람 모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딸들이다.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럴 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인간들 있죠. 창세기 5장에. 거기에 딸들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타락한 천사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론이,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내가 성경 구절 최소한 두 개를 드렸죠. 뭐예요? 욥기 1장 6절, 그 다음에 2장 1절이. 자,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보면 욥기에서 지금 그러는 게, 너 천사들아, 너 내가 땅을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때 노래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그러면 우리가 딱 짐작을, 아하,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천사들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천사를 그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우리 알다시피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두움의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내시더라 이런 말씀이 우리 잘 아는 1장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요. 1절에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갑자기 2절에 와서는 이 어두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2절에서는요. 그러면요. 이 2절을 조금 한번 풀어서 보면요. 땅은 형체가 없다. 그때 땅은 뭡니까? 땅은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땅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구예요. 예? 근데 이 지구가 형체가 없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2절에는요. 그리고는 이 지구가 아주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인간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지구에. 이런 모습 속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어둠이 깊은 표면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밑에 지금 용암들 있는 거기가 어두운 곳이죠. 깊은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그 용암지대를 얘기하는 그걸 다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표면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 the face of the deep 그래서 face 그냥 이 용암이 이렇게 있는 용암 표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암 위에 그런. 용암 위도 어둡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용암 자체도 안에는 뜨겁고 어둡지만 그 위쪽에도 darkness, 어두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evil spirit, 이 악한 영들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도. 그러면서 성령님도 거기 보니까 같이 운행하는데 성령님은 물 위에서 물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 공중 궁창 2층천 1층천 특히 1층천 2층천이 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이 구름으로 구름이 습기가 있죠. 습기 습도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틀 둘째 날 될 때 그걸 둘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둘로.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내서 바다가 되고 하는 그 물층이 있어요. 물층.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1장 2절에서 이미 천사가 타락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장 1절에서 천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타락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장 1절에서 천사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지어졌나? 그럴 때 우리가 최소한 두 성경 구절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두 성경 구절. 욥기하고 욥기 38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하고 지금 이 창세 때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다 합하면 첫째 우리가 공부한 것이 2층천을 heaven 1장 1절에 하늘들과 그러니까 2층천 만들고 1층천 만들고 창세 때 또 뭘 만들었어요? 땅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또 지구 제일 밑에 지옥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는 뭘 만들었어요? 천사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 다섯 가지를 창세 때에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반복해요. 이 창세 때에 2층천, 1층천, 이 지구, 우리 사는 지구, 그 지구 밑에 음부, 즉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있느냐? 이 질문을 좀 적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창세 때 창조하셨나 이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우리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쭉 해서 이제 그거 하기 전이에요. 또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전, 특히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들을 만든 무슨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요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왜 천사들을 딴 피조물들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냐? 예.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내가 항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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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그런데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장차 창조할 인간이 또 장차 창조할 모든 피조물들이 이 피조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와주는, 그럼 뭘 도와주느냐? 이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 잘 순종하는 피조물들이 되도록, 창조 목적에 잘 순종하는 피조물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미리. 예. 특히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 창조 목적을 잘 따르도록 가르치는 일을 인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 하나님의 파트너들이에요. 파트너들.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 목적을 잘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목적으로 인간의 사명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 셋째 날부터 만들곤 하시는 말씀이 아주 좋았다라, 좋았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분 좋으셔서.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는 아주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좋았다라,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았다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군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거든요. 이 귀중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는. 그 천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천사들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딱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예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예를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 24명의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이 영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 24장로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24장로들이 그것을 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24장로들 주변에 이 보좌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 세라핌, 이 세라핌 천사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좌에서 막 경배하고 막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하는 장면을 이 스랍 천사들이 하는 장면을 보고는 24장로들이 보고서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24장로들이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시청각 교육으로 이 스랍 천사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보면요. 계시록 4장이 거기 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스랍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하냐면 삼위 하나님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분이시군요. 그러고는 예수님한테 그러는 게 앞으로 이제 인간으로 오실 분이시군요 하면서 천사들이 삼위 하나님께 스랍 천사들이 그렇게 막 하는 그 장면을 밤과 낮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24장로들이 그것을 딱 보고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사역은 뭐냐면 이 천사들의 사역은 돕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이 도와주는 천사들이요. 이렇게 도와주니까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기네가요 이 면류관을 뽑아다가 하나님 앞에 보좌하게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겸손한 아 우리 면류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면류관 쓸 자격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요. 오 주님, 다시 말해 오 주님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 존귀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권세가 대단한 분이시군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군요. 이분들이 막 예수님한테 찬양을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는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어린 양으로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런 높은 자리에 왔군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데요. 이 고백을 천사들이 가르쳐 줬어요.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요 24 장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천사들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것을 먼저 외치는 거예요. 경배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것을 보고 24장로들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느냐?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이 피조물의 약한 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조물들은, 이 피조물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을 대가 없이 큰 돈 지불하지 않고 노력을 지불하지 않고 이 영생을 받아놓으면 고마움을 몰라요. 피조물들은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이 24장로들이 이 높은 위치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내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어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왔기 때문에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사용해가지고 천사들이 먼저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감동이 이 24장로들에게 와가지고 이분들이 따라서 고백하도록. 그 이걸 제가 이걸 시청각 교육 방법을 쓰신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항상 피조물들에게는 시청각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하는 방법. 이 천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 두 번째 교육 방법은 현장 교육 방법이 실제로 우리가 클래스룸에서 칠판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좌에서 이 천사들이 보여주는 게 보좌 주변에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 또 뭐냐면요 눈높이 수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눈높이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 요 높은 24장로들은 일반 천사들이 교육을 안 시켜요. 스랍 천사들은 제일 높은 천사들이 이 스랍 천사들이 이 높은 24장로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보좌 주변에서 있는 높은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도 딱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이 본 게 뭐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에 딱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에 다 보면은 이 많은 피조물들이 13절에 그랬어요. 또 내가 요한이 딱 봤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각 피조물들이 24장로지 안에 낮은 수준의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다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건 요, 이때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일반 천사들이. 일반 천사들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피조물들이 따라서 일반 천사들이 보여주니까 따라서 또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네 짐승들이 그래. 네 짐승이라는 건 스랍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짐승이라는 건 스랍천사들이. 이 스랍천사들이 말하기를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작은 천사들이 수없는 천사 숫자가 얼마냐. 만만이요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막 고맙습니다 경배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따라서 이 피조물들이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니까 저 위에 있는 스랍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높은 천사 아멘 아멘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 스랍 천사가 다 이렇게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이 작은 천사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뭐냐? 천사를 왜 창조했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그게 질문해. 왜 창조했습니까? 천사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이분들이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창조해 놓고는 훈련시키신 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너희들이 할 일이 뭐다? 니네들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실은 천사들은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요거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천사들을 위해서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자기네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예수님 고생했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셨군요. 우리 때문에 자존심 다 깎이셨네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제일 먼저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를 위해서 실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이뻐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 천사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눠주면 그 행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져가지고 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나눠주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맺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준다.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를
도움이, 한국말로 도움이 천사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누가 기분 좋아해요? 도우미가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도우미가. 예? 그 도우미는 도우미대로 기분 좋은 거예요. 예. 이 관계. 이 관계.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사도 보면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도 보면요. 천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 도움인데 돕는 천사는 돕는 자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천사예요. 자, 그런데요. 돕는 일인데 두 종류의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어떤 천사들이냐? 이 착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령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천사들이라, 성서에서 보면 사탄의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이 두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착한 천사들은 소위 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게, 착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와서. 또, 요 악한 천사들은 악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천사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걸 한국말로 순기능 도우미 한번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저쪽 놈은 역기능 도우미 그랬어요. 역기능 도우미. 그러니까 이 두 도우미들은 도우미들이에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똑같이 우리 사람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요 하나님의 자녀가 중심이에요. 요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 파트너 역할을 잘 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잘 인도하는,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순기능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인데,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셨나? 이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우미들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에 순종하도록 하는 도구들이에요. 그건 거기에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역기능적 그룹들도 만들어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조학교에서 배웠지만 교사들, 사탄 측 교사들, 또 그 교감 선생님 막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을 하나 만든 게,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역순기능 도우미 신학이라. 역순기능 도우미 신학.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이 역순 기능 도우미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들은 문제가 있어요. 피조물들은 모든 것이 변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이러면 이게 피조물들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모르고. 그리고 창조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서서히. 그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 속에 한번 던져가지고 훈련시켜야 돼. 그것이 이제 이 세상 7천년.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도 보면 이 두 기능을 하는 천사들이 있던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목적은 뭐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이 기능이에요. 근데 뭘 돕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창조 목적에 순종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기 위해.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선하게 돕는 것과 악한 방법으로 돕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면요, 이 순 기능을 하는 천사들을 딱 보면요, 보면 아주 특색이 있어요. 뭐냐면 돕는 일을 하는데 딱 몸이 배어 있어요. 이 순 기능하는 천사들은. 그래서 뭘 돕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격려해줘요.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화평케 해주고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중매자 역할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다가 전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선지자에게 줘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게 항상 요런 일들을 요런 일들을 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런 일도 하고. 예? 또는 예수님이 곧 탄생하실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하게 하고 하면서 항상 우리를 도와줘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도 요 원칙대, 우리도 뭐냐면요, 이 천사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런 말이 뭐예요? 저 사람 천사 같다, 아무개 참 천사 같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항상 희생하면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이 도와주는 일, 저 사람이 주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게 순기능적 천사 같은 사람. 우리가 이제 천사를 보면 아 고맙다,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는 이 문제를 약한 부분을 잘 이 보완해주는 도와주는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천사들 보면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이 큰 그림이 있어요. AMI라는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 부대들이.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 민족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사역자들에게 전하는 사역이 우리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또 나팔을 불도록 도와주는 이 사역이 우리 사역이에요. 우리는 초신자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직접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지도자급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AMI 그룹들도요, 섬길 때 보면 우리 다 이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놔서 이 도우미들을. 그래가지고는 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이 도우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게. 그러니까요, 이 은사가 다 다르게끔 해서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지금 하잖아요. 성서에도 보면요, 부부관계도 아담을 지을 때 네가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만들듯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가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는, 얘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헬퍼, 돕는 자를. 그래서 성령님도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큰 두 도움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 네 큰 도움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천사의. 이 천사가 또 이 도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가 또 이제 도움이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도우미 역할을 잘 했나에 따라서 이 천국에 올라가면은 내 계급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책에도 보면 네가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네 계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는 게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우미 역할을 얼마나 잘했냐. 그래서 평화스러운 일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 우리 AMI라는 이 비전을 잘 이루는데 잘 감당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계급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도우미 역할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도 주님이 정말로 잘했구나, 도우미 역할을, 그리고 높은 자리에 딱 앉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다 그런 사람 돼야겠죠?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한국과 전 세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